안녕하세요. 박가이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요, 올레길 3코스 B구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리는 14.6km입니다. 걷기 편한 육머리 동산길이라고 하는데요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거의 평지네요. 힘든 구간은 아닙니다. 일행은 저 앞에 가고 있네요. 보리수가 보여갖고요. 하나 따먹어 봅니다. 긴 코스는요, 20.9km고요. 귀에 있을 때 걷기로 하고요. 오늘은 산코스 B입니다. B 14.6km 소개합니다. 앞으로는요, 계속 바닷가 근처로만 가게 되는데요. 돌길이 걷기 힘든 분은 우측에 보면은 자동차 도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. 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. 예, 저희는 그냥 전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. 오징어 말린 게또 맥주를 부르네요. 오징어보다 카스가 더 생각나네요. 이렇게 못 참고 들어왔습니다. 한잔하겠습니다. 이게 막내 해녀집인데요. 뭐 해산물도 있고, 방건조 오징어도 있고, 맥주 한잔 했습니다. 시원하게 한잔하니 마음까지 시원해지네요. 주변 환경은 이렇고요. 와, 반왔습니다. 벌써 중간 지점입니다. 신사님 마을 카페인데요. 또 이곳에 녹차 아이스크림이 또 유명하답니다. 또안 먹고 갈수 없겠죠? 녹차 아이스크림을 시원하게 먹고 또 출발합니다. 바다 보시면서 실링도 하시고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가자니아 꽃이 반기고 있네요.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은요, B코스 추천드립니다. 신풍신천 바다목장이라고 하는데요. 주변도 아름답네요. 아주 좋은데요. 조금 더 가다 보면 넓은 잔디밭이 나옵니다. 바람이 하도 불어갔고요. 나무들이 다 옆으로 누웠네요. 처음부터 끝까지 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비코스는.
바다 목장인데요. 이곳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참 아름답습니다. 이곳은 가자니아 꽃이 제법 있네요. 환하게 반겨주고 있습니다. 얘네들은 뭐 가을에도 피고 겨울에도 오는 건 따뜻한데 겨울에도 피고 있어요. 그냥 바닷갓길 걷는다고 생각하시고 뭐길 잃어버릴 일도 없고 바닷가만 따라가면 됩니다. 모여 있으니까 예쁜데요.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띠코스 추천드립니다. 그 전에 한번 봤는데요. 저렇게 알아보고 반겨주네요. 사람보다 거시기 하네요. 파도가 안녕. 아, 무궁화꽃이 이렇게 이쁘네요. 무궁화꽃도 한 군데 이렇게 몰아서 심으니까 이쁘네요. 이게 일부러 심은 게 아니고요. 수확을 안 해갖고 이렇게 꽃이 핀 겁니다. 바람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네요. 조금 전에요, 바닷고래를 봤는데요. 아, 화질이 안 좋아서 영상에 못 내보냈습니다. 아, 운이 좋으신 분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파도가 이쁘게 치고 있죠. 잔잔한 파도인데도 이쁘게 치더라고요. 이곳이 원래 우측으로 돌아가야 되는데, 아, 물이 빠져갖고 우리는 이곳을 걸을 겁니다. 모래도 밟아보고 생각보다 넓고 아, 긴 모래사장입니다. 이제 다 왔는데요. 아까 이거 인증샷 합니다. 아, 구독 좋아요도 챙겨주시고요. 저희 채널은요, 금서, 생활 꿀팁, 힐링, 세개 카테고리입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사쿠수에서 뵙겠습니다.